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곡맥슬 미래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보통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거래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곡맥슬 미래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신고를 함께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검색해서 접속하시고요.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가 있죠? 우리는 주택임대차 신고 눌러볼게요. 당연히 로그인해야겠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주세요. 공동인증 로그인보다 간편인증 로그인이 더 쉽습니다. 여러가지 간편인증 플랫폼이 있지만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후 인증 요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지갑 알림이 뜰 겁니다. 인증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버튼을 눌러서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신고해 볼 거니까 임차인에 체크할게요. 먼저 신고 행정동을 기입해야 해요. 잘 모르시겠다면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행정동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현주소를 입력해 줄게요. 다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아래 신청인 등록 버튼을 클릭할게요. 아이고, 전화번호를 빠뜨렸네요.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신청인 정보가 등록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거래인 작성이에요. 먼저 임대인을 추가해 볼게요. 구분란에 임대인 체크하시고 성명란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실명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틀리지 않게 입력해주세요.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뜨죠? 신원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임대인의 주소를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엔 전화번호를 입력할게요. 다 입력하셨으면 역시 왼쪽 아래 거래인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인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번엔 임차인의 체크 후 진행해 볼게요. 만약 공동명의자가 있다면 똑같은 과정으로 모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모두 잘 등록되었죠? 그 다음은 임대 목적물 작성이에요. 자, 소재지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행정동 선택하고 번지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클릭. 아파트의 동호수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 보고 따라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빨간색 층별 용도 확인 버튼 위에 대지권 비율 조회 버튼, 이걸 꼭 클릭하시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고비, 계약서 첨부입니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로 계약서를 촬영할게요. 반듯하고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스캔 기능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스캔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야겠죠?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해 볼게요. 왼쪽 상단에 가로줄 3개 버튼 터치, 바로 보이는 메일 터치, 우측 하단에 초록색 펜 버튼을 터치할게요. 메일 쓰기 창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에 4개 쓰기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제목을 쓰고 오른쪽 클립 버튼을 눌러 계약서를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버튼이 나타나실 텐데요. 파일 버튼을 누르실게요. 왼쪽 상단에 가로줄 3개 버튼 터치, 아래에 갤러리로 들어가 줍니다. 아까 찍은 계약서 사진이 보이네요. 터치해서 첨부 파일 업로드 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 메일 전송.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에서 네이버 메일을 열어보면 되겠죠? 네이버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아까 스마트폰에서 보낸 메일이 있네요. 첨부 파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어디에 다운받았는지 모르실 때에는 보이는 화면을 따라해 다운로드 폴더까지 이동해 볼게요. 파일명이 숫자로 되어 있지만 아까 찍은 계약서임을 알 수 있겠죠? 파일명을 계약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열어보세요. 확대해보면 아주 선명하게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첨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홈페이지로 돌아가 계약서 첨부, 파일 선택을 눌러주실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해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꼭 파일 등록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되었으면 닫기를 눌러주세요. 중간 부분에 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메시지 꼭 확인하세요. 오른쪽 아래 임대 목적물 수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계약 내용 작성할게요. 신규 또는 갱신 계약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을 입력할게요.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끝! 아, 전세 계약은 보증금만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자, 잊으면 안 되겠죠? 우측 하단 계약사항 등록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공인중개사 입력입니다.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찾아주세요. 중개업 등록번호가 필요하죠? 계약서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꼭 입력해주세요. 우측에 중개사 등록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짜잔! 수고하셨습니다. 작성 완료입니다.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틀린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줄게요. 다 되었으면 맨 아래 작성 완료 버튼 클릭.
작성된 내용이 보입니다. 중간쯤에 임대 목적물 정보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버튼을 눌러줄게요. 계약서가 잘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보 변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작성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을 수정하시고 다시 작성 완료 버튼. 마지막으로 전자 서명을 하실게요. 전자 서명에는 로그인 할 때와 같은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대차 신고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도곡렉슬 미래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